격양시에 온 평생에 불작 추미사하면 세상에 응모철치이니라. 대명을 기요 전완석가 노상행이니 구승비니라. 유사자연향이니 하필 당풍잎고 유복박향진하라 복진신 빈공이요 유쇠박사진하라 세진원상풍이니라. 복해상 자석허구 세상 자공하라 인생 교여치는 유시 다 무종이니라. 격양시에 이르기를 격양할 때 양자, 이게 토양 양자죠. 즉 땅을 두드려가면서 이제 둘렀다는 노래인데, 사실은 격양가 이거는 굉장히 요임금 순임금 때 너무나 잘 다스려지는 그런 세상에 도대체 임금이 있으면 나한테 무슨 관계가 있으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글을 쓰는 것이 격양시입니다. 평생에 불작 추미사하면 세상에 응보 절치이니라. 평생은 평소에 이렇게 할수 있겠죠? 네. 평소에 불작 추미사, 이 추자는 찌뿌릴 추자고 미는 눈썹 밑자죠. 눈썹을 찌뿌리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양심에 떳떳하게 행동을 하면 그거였죠. 세상에 응모 절치니라. 세상에 그 절치, 이를 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게 행동은 내가 여기서 하지만 응에 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대명을 기요 전완석가 노상행이니 구승빈이라. 대명을, 큰 이름을 어찌 완석은 이게 완자가 완고할 완자, 고집셀 완자 이런 뜻인데, 여기 완석이라는 말은 덩치만 커다란 돌입니다. 저기 왜 비석 가보면 그거 지금은 이렇게 싹 깎아서 그렇지, 그냥 자연석 큰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크고 어떻게 보면 미련스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노상행이니 구승빈이라. 노상행이니 길 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들이 구승빈이라. 그 입으로 하는 말이 그 빗돌에 새겨놓은 그 글을 이기더라 이거죠. 그건 뭡니까? 그게 구승빈입니다. 비문에 암만 근사하게 썼어도 죽일 놈, 죽일 짓을 하면 에이 저 죽일 놈, 그렇게 말하지 절대로 어이, 비문대로 어이, 참 아름답네 이렇게 하는 사람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긴 뭡니까? 비석에다 열심히 새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해라. 그러다 보면 비석은 조그만 게 새겨도 아이고 저분 비석을 왜 이렇게 작게 했대?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나쁜 짓만 잔뜩 한 사람이 비석을 크게 해보세요. 에이 저거 저거 새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그랬을까? 이렇게 말하겠죠. 그게 바로 구승빈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거기 출전을 격양시라고 돼 있지만, 원래 그 출전을 찾아보니까 서재야화라는 글에서 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찾다 보니까 제 홈페이지에다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완석점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석점두라는 말은 이게 점찍을 점자예요. 흙 거무릎변에 점칠 점자 쓰고 주자는 머리 주자입니다. 완석점두. 이거는 그 가마가 아주 깊이 박힌다는 말을 이렇게 나타내는 성어라고 하는데 진나라 때 아까도 진나라 나왔는데요. 진나라 때 스님인 축도생이라는 사람이 이 호구산에다가 돌들을 잔뜩 모아놓고서 거기서 열반경이라는 경전을 이렇게 강의를 했대요. 그러자 그 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대는 거죠. 거기서 나온 말로 사람의 가마를 깊이 받은 것, 그것을 두고서 완석점두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유사 자연향이니 하필 당품 입고. 이게 사자는 사향이지요. 사향이, 사향은 냄새가 아주 진하다고 합니다. 사향, 사향이 딱 있게 되면 그 냄새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향기가 나오는 것이니 어찌 반드시 당자는 이게 딱 맞닥뜨려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바람 부는 쪽을 향해서 서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좋은 마음을 먹으면 저 사람까지 벌써 영향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지 굳이 나를 내세우고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의도입니다. 유복 막향 지나라 복진 신빈궁이요. 이거 참 잘 한번 이건 저 한번 써보십시오. 괜찮은 글입니다. 유복 막향 지나라 복이 있거든. 막자는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에요. 이 향자는 향유할 향자지요. 복을 가지고 있거든. 다 그 복을 다 향유하려고 하지 말아라. 좀 여분을 남겨둬라 그런 거래요. 복진 신빈궁이요. 그 자기한테 주어진 복이 다 하게 되면 자신은 빈궁, 가난하고 궁색하게 될 것이고. 유세 막사 지나라. 이건 참 그렇지요. 세진 원상복이라. 세자는 세력입니다. 자기 세력이 있거든. 그 세력을 다 쓰려고 하지 말아라. 세진 원상봉이라. 그 세력이 다 하게 되면 원망함이 서로 마주치게 된다. 너 그때 그랬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복해 상 사석하고, 석자는 아낄 석자네요. 복해 할 때 이 해자는 어조사 해자로, 아, 복이요. 복일랑,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시투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 복일랑, 상, 자석하고, 항상 스스로 아끼고, 그 복을 다 쓰려고 하지만 복을 좀 아끼고, 새해 상, 자궁하라, 세력이요. 그죠? 세력이요. 항상 자신이 공손하게 가져라. 그 세력 가지고 위세를 부리지 마라, 이거죠. 위세를 부리고 복을 다 쓰려고 하다 보면 그 밑에 있는 그겁니다. 인생, 교여치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만함과 사치함은 이럴 때 여자는 엔드로 쓰인 겁니다. A, and, B 할 때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교만함과 사치함은 유시 다 무종입니다. 시작은 있지만 마무리 없는 것이 많더라.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끝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더라 그런 말이죠.